난 4만 원 드려도 되고. 야, 남친 오늘 토요일이라서 조용한데. 이왕이면 저기 설명 좀 들으면 좋지요? 우리 장군님한테? 설명 좀 할까요? 아니요. 저희 그냥 설명이 보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남친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최대 북한군 남친 선이 이겁니다. 1, 2.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대로 국공군이 남측을 했었던 선이에요. 낙동강선, 다부동 전투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구나. 산천 바로 위가 개성이고.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짐은 서울에서, 저녁은 개성에서. 아침 식사는 서울에서, 저녁 식사는 개성에서. 네, 그 말이 생각나네. 그 말씀이 생각나네. 자, 그 다음에, 바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개성공단. 서울수 봐. 아, 여기 있다, 서울수. 그래, 예. 인천 상록굴 예. 50년 9월 15일 날 하고 예. 서울 수복을 9월 28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9월 15일이네요. 우리가 928, 928 하는데 여러분은 9월 15일부터 예. 9월 15일부터 예. 이게 서울 수복 기념일이 될 수 있네요. 예. 아, 유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모님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미군이 최초의 지상군이 7월 1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남침했는데 7월 1일 날 왔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온 거죠. 이때 미군이 온 것은 스미스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 대대가 스미스 대령이요. 부산으로 상륙해서 그들이 고산까지 왔다가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북한군이 전차를 몰고 왔는데 그 전차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2차 대전 때 쓰던 대전차 무기는 2.75인치 작은 그와 같은 대전차 화기였는데 그걸로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다. 처음에 소련 신무기로.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55일간의 전투를 통해서 회복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격을 해올라갈 때 이제 파란선이 이제 한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해서 저 압록강까지 갔었던 기록인데요. 그해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해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고 그리고 한국군 제6사단이 초산까지 갑니다. 여기서 모병제 6사단의 27년대가 초산까지 가서 여기서 압록강을 떠서 대통령에게 바쳤다는 기록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군은 미 7사단이 해산진까지 갑니다. 이것은 11월 21일까지 갔는데 이때 압록강까지 가서 다 이제 한반도가 다 탈환되고 회복될 그 순간에 중공군이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10월 19일 그래서 중남 철수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장진호 전투에서 이 해병 1사단이 정말 많이 죽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네. 그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지연전을 해왔던 것은 흥남에서 철수하는 북한의 그 수많은 피난민들요 철수시키기 위해서 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네. 그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게 됐다. 난 그 노래도 있고요. 기억해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흥남선 찾다 그러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선 그 전환선 태고 아니 그 흥남이 아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산 지식을 얻네요. 완전 산 증인에 산 지도니까 이러면 검증할 필요도 없고
아주 생생한 완전 통달하셔갖고 저도 꽤나 좀 난민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는데 우리 이분은 진짜 진짜 우리나라보다는 공무원 문관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해 발굴도 하고 있지만 유해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의 유해와 함께 장미, 소통, 카페코 등등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모형들을 갖다 놓고 이거는 언제 이게 2004년도에도 했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 만들 당시부터. 아니 2004년도에도 아니 그게 아닌가 그 2014년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 저기 할 때도 또 했다 발굴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게 쫙 한 이거는 뭐 홈페이지나 그래 보면 보고. 예. 아 관련해 저는 좀 귀 아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아까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게 팩트예요. 대한민국 지도 전도. 대한민국 지도를 딱 놓고 이렇게 전쟁 역사를 전할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되나. 남쪽에 가면 남한만 여기, 알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키포인트만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유교가 남침이다, 북침이다 등등 여러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은 김일성, 김성주 김일성이와 스탈린이 음모로 계획했었던 결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옐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예, 소련의 옐친 소련의 비밀 문서를 다 전달을 받았어요. 아, 네. 그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예, 94년도인가요? 소련의 기록에 아, 그 89년도인가? 누가 남침하자고 했고 누가 그걸 승인을 했고 누가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해서 내려보냈느냐 하는 이 기록이 사실로 나타나 있는데 남침이다 북침이다 하는 논란은 그래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북침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네, 호르시소프 최고 예, 귀를 막고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참 한심한 얘기들이죠. 소련 공산당 1등 서기당들이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때 1989년도에도 김영삼 총재 민주당이죠. 김영삼 총재가 소련을 방문했었고 그 뒤에는 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가 됐을 때, 됐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진짜 문민정부를 우리 이제 문민정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예, 문민정 제2대 문민정부 재평가해야 됩니다. 자 남침 모의 94년 아, 네 맞네. 94년 김영삼 대통령 인수 문자. 김영삼 대통령이 94년도에 김일성이 94년 서울 네. 서울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94년도에 하필이면은 이제 사망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인수 문서 첸자. 프레지던트 김영삼. 번역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 보건소와 네. 이런 글씨 있다고 이게 홈페이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네. 저는 그냥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구나. 아 근데 이제 증인 안 해도 되겠네.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1994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 관련 비밀문서를 제공하였다. 이 문서들은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전쟁 시작되는 남침의 전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서 그런데 김일성과 김일성과 스탈린이 다 찾는 기념사진은 하나도 없다는 게 남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김일성은 그때 김성주로서 소련 공산당 1등 서기장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스탈린이랑 김일성이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성주고 김일성은 김성주 원내이고요. 또 김정일은 말 그대로 네, 러시아에서 아니죠. 뭐, 닥터 지바고에도 나온 영화 거짓지는 뭐지? 1949년 김일성과 스탈린 3월 회의록에 나눈 건데 여기서 예, 기록은 있지만은 어쨌든 기념사진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엉큼한 크렘을린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옛부터 어른들이 했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놈에 지지 말고 중국 때나 뭐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엉큼한 소련입니다. 맞네. 아유 감사합니다. 남친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저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면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너무 고마우세요. 너무 귀엽던데. 아니 시간을 잡아서 1946년 신탁통지 논쟁으로 본격화된 남한 내 대립이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근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6.25 전쟁이 왜 이러느냐. 1946년에 우리가 45년에 이제 행복했지만 일본은 소련은 북한을 해방시켰지만 우리 쪽으로는 미국은 완전히 일본은.